여기 있으니까 되게 보라색으로 보인다, 머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이죠, 브이앱으로는. 조금 이렇게 해놔. 아닌가? 네, 브이앱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죠. 저번에 생일 브이앱 때가 마지막인가? 아마 개인 브이앱은 생일 브이앱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켰습니다. 밥 먹었냐고요? 아직 안 먹었어요. 8시네. 아, 먹었나? 아, 먹었다. 장조림 버터 볶음밥이었나? 버터 비빔밥이었나? 거기에 우엉도 들어가 있었고요. 간장 장조림 버터 비빔밥? 뭐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거기에 떡볶이도 있어갖고, 떡볶이랑 같이 먹었는데 떡볶이가 진짜 맵더라고요. 희승이 형도 인정한 매운맛이었어요, 이번 거기는. 진짜 저 하나 먹고 완전 혀 따가워가지고 못 먹었어요. 요즘 외우는 일본어 있어요? 요즘 외우는 일본어 그거예요. 그 외워 요즘 알게 된 일본어 마마 그럭저럭이라는 뜻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마마 그럭저럭. 아직도 안 먹었다고요? 왜 아직도 안 먹었지? 8시인데 약간 저녁 이러기엔 너무 늦었는데요. 8시 얼른 드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발 했냐고요? 이발 했죠. 오늘 잘랐습니다. 오, 예리하신데. 맞습니다. 앞머리랑 옆머리랑 뒷머리, 아, 다 잘랐어요. 네. 이발은 다 했고, 원래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전에도 잘랐었는데 그새 또 길어갖고 또 잘랐어요. 약간 제가 테임드 대 시드 때 조금 긴 머리에 약간, 그러니까 그때 자켓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 스킬라도 되게 긴 머리였고, 카리브디스도 긴 머리였고, 오디세우스 그 바다 간 거는 약간 그때는 피스 붙였거든요. 아, 3개 다 붙였다, 피스를. 갖고 약간 긴 머리 컨셉 상태에서 이게 원래는 피스를 붙여야지 됐었는데 그 이제 자켓 촬영 찍고 뮤비를 찍기 전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라갖고 그 피스를 안 붙여도 그만큼의 길이가 나온 거예요. 갖고 그때 긴 머리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완전 하나도 안 자르고 하다가 자르니까 그 자른 거에 그 편안함을 알게 되었죠. 바나나 피자 먹어봤어요?
바나나 피자는 뭐예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바나나 피자 같은 게 있나? 그냥 피자에 바나나 올린 건가? 헉, 뭐야, 진짜 있네? 바나나 피자. 뭐야? 그럼 뭐 피자에 바나나 올린 거 아닐까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네요. 바나나 피자. 마의 장난감을 타고 있는 너를 봤어? 아, 그거죠? 그 찜질방 편그 비하인드 에너클락. 그쵸. 이제 엔진분들이 어떻게 놀리실지 다 아니까.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이렇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는 무조건 쓰시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명 꺼주면 안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잘안 보일걸요? 한번 꺼볼까요? 껐다 켜볼까요? 뭐가 나와요? 킬까요? 끌까요? 여러분. 킬까요? 어떡할까요? 불을. 켜요? 켜요? 어떻게 해요? 끄자고요? 켜요? 켜달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켜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진짜 오랜만에 켰다. 그냥. 맞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메모리즈 또 나갔잖아요. 근데 저희 완전 아일랜드 그 테스트 연습생 때 테스트 촬영 했을 때부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막 생각나고 해서 약간 그 현장이 딱 새록새록 기억나요. 약간 그때를 보면 사진을 보면. 그때 진짜 엄청 말랐던데, 그 흰색 가디건 입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머리 여기 텍스처 엄청 많고 그 흰색 면티에다가 흰색 가디건 입은 그때가 완전 약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 많이 빠졌을 때여서 그때 되게 완전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들 보니까 약간 아일랜드 도중이어서 약간 뭔가 힘든 그런 상태 같고 다들 완전 살이 볼살이 막꽉 이렇게 다 빠져 있더라고요. 정원이 지금도 너무 애기 같은데 그때는 진짜 너무 아기더라. 화면에서 분내남. 그때는 진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진짜 완전 그거였죠. 뭐라 쳐야 되지? 어떻게 쳐야 되나 오지? 여기 있다. 아, 진짜 말랐다. 올아워너도 할때 했던 그것도 있네.
이야. 와, 이때 진짜 이때 생각나네. 그 저희가 아일랜드 끝나고 아일랜드 1 시즌 1이라나? 파트 1? 파트 1이 끝나고 그한달 정도 쉬었잖아요. 근데 그 쉬는 아한달 정도 정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정비 시간에 약간 그 그걸 했어요. 약간 이런 테스트 촬영도 하고 그 파트 2 들어가기 전에 한달 동안 테스트 촬영하고 막춤 레슨 받고 보컬 레슨 받고 그 하이브 인사이트 그거 있잖아요. 그 저희 이렇게 그상 엄청 많은 거기 열리기 전에 문그 춤추는 거 있는 거 아이엔크레더블 막 인투디 아일랜드 이런 거 추는 거 그것도 그한그 정비 시간 한달 동안 찍고 되게 한게 많았죠 그때. 아 그리고 그 너목보 찍으러 갔을 때 아일랜드 피디님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되게 인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짜 약간 뭔가 아일랜드 할 때는 피디님들도 엄청 같이 약간 거의 사이다시피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되게 힘든 그 피디님들이 되게 힘 약간 힘든 그런 때 힘든 프로그램에 속해 있었대요. 되게 역대급일 정도로 갖고 맨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되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피디님들. 활동할 때도 종종 뵈는데 진짜 너무 착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당신 뒤에 누군가가 있어야 중원아. 올웨이스가 공개되어서 많이 듣고 있어요. 올웨이스 좋죠. 약간 되게 희망찬 그런 곡이죠. 되게 가사도 좋고 엄청 높을 뿐이지 좋긴 진짜 좋아요. 엠씨? 아 엠씨 아 얼마 전에 그거 떴죠 비하인드 엠씨 그 뮤직뱅크 했던 거 으흐흐흐흐흐 여기 있다. 뭐야 이거 뭐야? 이 영상은 천재 아기 고양이 스페셜 MC가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약간 그런 건데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체 연령과 막 이런 거 뜨는 그런 거 아닌가? 오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옷 입고 있네? 사복으로? 아니, BGM이 왜 이래? 진짜 다큐멘터리 같잖아.
오. 오호. 뮤직뱅크. 근데 되게 진짜 좋은 경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언제 MC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되게 열심히, 더,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엔진 여러분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요즘 뭐 TMI 있나요? 웹툰에서 다크문을 읽으십니까? 다크문이요? 엔진분들이 읽으라고 하시면 읽을게요. 아, 보라고 하시면 볼게요. 아직은 안 봅니다. 제가 원래 웹툰 자체, 약간 웹툰이랑 드라마 자체를 약간 귀찮아해서 잘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요즘 그나마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쉽지 않네요. 보지 마셔 이러시네. 왜요? 다크문 재밌다는데? 다크문 재밌대요. 정원이는 여가 시간에 뭐해?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이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일단 여가 시간에 자는 게 제일 큰거 같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고 먹방도 자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뭐지? 디저트 먹방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대리만족 뭔지 아시죠? 머리 자른 게 낫나요? 안 자른 게 낫나요, 여러분? 뭐, 지금 엄청 보라색으로 보인다. 약간 파란색, 보라색. 실제로 보면은 거의 검정색이거든요? 엄청 어두워갖고. 여기 조명이 그런 건가? 아, 단거 정말 좋아하죠. 정원이 이때 침대 셀카 올릴래? 요즘에, 자, 모든 셀카를 침대 셀카로 찍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약간 엔진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근데 아직 다음 건못 찍었습니다. 약간 잔여한 게 없어요. 아직 노력 중. 이제 곧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벌써 3월이에요, 여러분. 그젠가부터 날씨가 완전 점점 봄 날씨 되던데. 근데 어제 조금 춥더라고요. 근데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패딩 안 입고 이렇게 왔어요. 니트만 입고. 별로 안 춥더라고요. 감기 걸린다고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알겠습니다. 목도리까지 할게요.
목도리까지 하고, 그리고 패딩까지 입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추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약간 공백기여서 그런지 막 계속 막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없네요. 원래 그 중간중간에 막 활동기 중간중간에 막 브이에 보면은 할 얘기 되게 많은. 요즘 저희는 되게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롭게 연습도 하고 스케줄도 하고 하면서 재밌게 준비하고 있고요. PS5, 아, 맞다. 저번에 댄스샵에서 PS5 막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날 라디오에서 딱 알았어요. 그 콜라보한 노래 되게 좋던데요? 지금 들어봐야겠다. 됐다. 되게 그건가 봐요. 약간 뭐라 하냐, 트렌드라 해야 되나? 요즘 뭐 노래 다 짧더라고요. 그 저스틴 비버님 스테이도 그렇고 브릿지가 없어서 그런가? 블레스트 컬스도 브릿지 없고 좋은데요? 되게 좋네 노래. 엄청 좋네. 피에스5 춤 해달라고요? 한번 봐야겠다, 틱톡을. 틱톡 뭐라 쳐야지 나오지? 그냥 피에스5 치면 나오려나? 오 이건가?
약간 이런 이게 그거네요. 막 이거. 오. 정원이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있는 사진을 갖고 싶어요. 아, 이거 마음이요? 캡처하실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 뭔지 많은 거 봐. 됐습니다. 다음 머리색 무슨 색 하고 싶어? 다음 머리색. 아, 저번에 제가 위버스로 여쭤봤었거든요, 엔진분들한테. 근데 약간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해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엔진분들은 뭐 했으면 좋겠나요? 흑발 말고 흑발은 약간 했었으니까 했었던 머리색 말고 무슨 색 보고 싶어요, 엔진분들은? 이거 진짜 궁금하다. 금발? 보라색? 머리만 안 상하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핑크. 핑크 투명한 머리색 이거 저번에 했던 말 아닌가? 투명한 머리색이면은 되는 건가? 더 이상 카메라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폭발. 엔진이 만든 폴라로이드 러브 뮤직비디오를 보셨나요? 아, 폴라로이드 러브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옷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이옷 진짜 편해요. 약간 니트인데 되게 편해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진짜 편한데. 진짜 편해요. 제가 또 엔진분들도 아시다시피 편한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편한 만큼 이쁘기도 하고. 정원아 피부 너무 좋아. 지금 화장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한 거예요. 지금 뭐 찍고 와가지고. 기본만 하긴 했는데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휴가 갔다 왔을 때는 막그 뭐라 해야 되지? 클렌징 폼 이런 것도 원래 쓰던 거못 쓰고 하니까 환경이 바뀌잖아요. 물도 완전 약간 샤워할 때도 다르고 그래갖고 뭐 올라왔다가 다시 복귀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쌩얼 보고 싶다고요? 저 작업실에서 브이앱할 때는 맨날 쌩얼인데. 그럼 조만간에 될수 있으면 작업실에서 쌩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그게 더 편하긴 해요. 약간 조금 찝찝하지 않아요? 하고 있으면 하고 바로 지우는데, 오늘은 엔진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이쁜 모습으로 오려고 안 지우고 왔습니다. 머리도 그대로. 윙크를 할수 있게 되었냐고요? 윙크 아직 안 되는데. 어, 되는 건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인정인가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되는 건가요? 인정인가요, 이거? 한번 대답 안 해주시네. 아, 니은 니은 이러시네. 정원이 누나랑 친구하고 싶어요. 괜찮아? 얼마든지 연락하십시오. 오픈마인드. 친해질 수 있죠. 얼마든지. 윙크를 하려면 볼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해드릴게요. 이쪽 볼인지, 이쪽 볼인지, 그, 감는 쪽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되는 건가? 뜨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려워. 까르보나라랑 스파게티 둘 중에 뭐 좋아하냐고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첫 입을 먹을 때는 까르보나라인데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스파게티. 왜냐면은 까르보나라는 뭐라 해야 되지? 좀 느끼하잖아요, 너무 물리잖아요. 딱 그것만 먹는다 했을 때. 근데 스파게티는 토마토인가? 토마토죠, 보통 스파게티가 토마토 소스죠. 토마토라 치면은 질리지 않지 않나? 근데 저는 까르보나라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다는 못 먹을 것 멤버들에게 사랑해라고 보내면 무슨 답장이 오나요? 라고요. 오, 이거 좀 궁금한데? 해보겠다. 오호. 좀 참신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얘왜 이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창피한데? 오케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답장이 올지. 오, 뭐야, 니키가 제일 먼저 답장했어요. 갑자기 킥킥 이렇게 했네. 갑자기 물음표 두개 킥킥. 오호, 웬일이래? 맞아, 요즘 니키가 되게 단톡방에서. 니키가 요즘 단톡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원래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요즘 아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아예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읽었구만. 읽으셨구만. 과거 사진 풀어달라고요? 과거 사진. 오케이, 한번 지금, 이거 브이앱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과거 사진 많죠? 옛날에 가족들이랑 여행 많이 다녀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키니까 좋네요, 여러분.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 터치? 오랜만에 키니까 좋네요. 정원이 볼링 안 쳐? 볼링. 볼링. 네, 볼링은 안 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한번 쳐봤는데, 약간, 뭔가 이 손가락 끼는데 잘못 끼면은 되게 아프던데. 그리고 뭔가, 약간, 네. 많이 안 치는 것 같아요, 볼링은. 정원아, 지도가 있나요? 왜냐면 난네 눈에서 계속 길을 잃기 때문이지. 이런 거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읽는 거 재밌는데. 더 해주세요. 오케이. Let's go. Let's go, let's go. 읽어볼게요. 이런 거 원래 재밌... 위버스를 이런 맛에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 정원아, 너의 어머니는 버린 내 생각에 그냥 꿀을 낳은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뭔지 알지? 오케이, 더 해주세요. 이렇게 렛츠고. 하라고 하니까 제가 못하겠다고요? 그럴 수 있죠. 정원 오빠 오늘 얼죽이에요? 얼죽아요? 오빠 얼굴 죽인 나이가. 얼주가. 아, 얼주가. 그럼 오월주가 아닌가?
오빠 얼굴 죽인다 이거면 5월 주가 인가? 평생 안 자기 자기? 그럼 당연히 자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는 거죠? 평생 안 자기랑 평생 자기, 아, 평생 자는 건 말이 안 되구나. 평생 안 자기 대 자는 거. 그럼 당연히 자는 거죠? 헷갈리셨나? 문제 낼 때. 아, 그거구나. 그거네요. 아하, 지금 그 단어를 말하게 하려고. 저번 브이앱에서 그 말을 괜히 했구만.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유도 질문을 계속하시네. 저 휘파람 불줄 알아요? 휘파람. 되는 건가? 안 되네. 안 되는 것 같아. 오빠는 지금 머리에 파마 걸고 있습니까? 파마요? 파마는 지금 안 했어요. 파마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요? 요즘에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스파이더맨 좀 오래되긴 했는데 스파이더맨도 재밌다 그러고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넷플에서 볼 만한 거 추천해주세요. 저는 브이앱 끝나고 바로 숙소하거든요. 오늘은 그러면은 넷플릭스 봐야겠다 영화. 으흠. 영화 추천해줘요, 영화. 크레용 신짱 좋냐고. 크레용 신짱 맛있죠. 크레용 신짱. 먹고 싶다, 그거. 그러니까. 배고프다. 아까 먹었는데. 넷플릭스에 특송? 특송이 뭐예요? 특송이라는 것도 있나? 없는데? 특송은 없는데요? 저나 디마트 초코 과자 짱맛. 디마트? 디마트? 이마트 아니에요? 잠시만요. 디마트 초코 과자. 다이제? 다이젠가? 디마트면? 디마트. 디마트 초코 과자. 다이제 맞는 것 같죠? 그죠? 맞는 것 같아요. 다이제. 디마트. 이거 말하는 거는 제가 저만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건데 엔진 분들이 이렇게 딱 하시네. 브이앱은 아마 말해도 될 걸요? 아닌가? 어차피 뭐 여태까지 다 말해버려가지고.
오레오 솔티드 카라멜 맛 진짜 맛있어. 오레오 솔티드 카라멜 맛. 오케이, 메모 해놔야겠다. 오레오 솔티드 카라멜 맛. 엄청 달아 보이는데? 저단걸 진짜 좋아해요. 나중에 약간 브이앱 그런 거 하고 싶다. 진짜 단거 완전 특집 먹는 거. 엔하이픈 당찔이 누구야? 당찔이 뭐예요? 당찔. 당찔이 뭐지? 아, 위즐 아이스크림 그거 진짜 달죠. 맞아요. 위즐도 엄청 달고. 아, 단거못 먹는 사람. 아, 단거못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꽤 있는데. 근데 솔직히 단 거는 약간 그런 거 없잖아요. 막,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이런 거 없잖아요. 약간, 뭔지 아시죠? 단 거는, 뭐, 막 엄청 단 거를 연속해서 먹지 않는 이상 하나 먹고, 우와, 달아. 이런 건, 못 먹겠어 달아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먹고는.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그 정도로 단 음식이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하이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네.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요일이구나. 벌써 수요일이네. 그래도 오늘 이제 지나면은 목요일, 금요일 하면 또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엔지니어. 주말이 얼마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반은 넘었어요, 여러분. 매콤한 건잘 먹냐고요? 매콤한 거. 매콤한 거 약간 기준이 칠리소스 이런 느낌인 건가? 약간 과자 먹을 때 약간 썬칩 이런 느낌인 건가? 치토스 뭐 이런 거? 매콤은 좋아하는데 약간 그 매운 게 너무 높으면은 그건 조금 힘들죠. 콕콕콕 라면 좋아하니? 아, 이거 콕콕콕 해가지고 그 스파게티 그거 보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살면서 먹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옛날. 블루베리 같다고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셀카 찍어달라는 엔지분들이 있으니까. Let's go. 이조명이 아닌가? 오케이. 포즈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포즈 추천받을게요.
무슨 부자일까요? 윙크는 안 돼요. 윙크는 안 돼요. 볼콕? 하트? 오케이, 볼콕. 볼에다 반쪽 하트? 오케이. 오케이, 또 그거 할게요. 핫도그 포즈? 핫도그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핫도그 포즈가 뭐예요? 볼콕? 오케이, 볼콕. 오케이. 여기서 찍어야겠다. 소나트? 너 말고요. 턱 밑에 손대는 거 사탕처럼? 꽃받침? 꽃받침은 셀카가 되나? 잠깐만, 이걸 해봐야겠다. 오케이, 이걸로 한번 엿다가 기대서 해볼게요. 이렇게 받침 밑에 써서. 제가 잠깐 화면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타이머가 안 되는데, 이거? 됐다. 된 건가?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한번더 찍을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걸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었습니다. 고양이 포즈? 오케이, 고양이 포즈 갑니다. 오늘 진짜 다 올려야겠다. 고양이 포즈면 어떻게 되지? 이거겠죠? 이거예요. 이건가? 이건가? 1번, 2번, 3번. 뭐가 맞아요? 1번, 2번, 3번. 뭐가 맞죠? 3번. 3번이구나. 오케이. 타이머를 안 껐어. 오케이. 됐습니다. 오. 열심히 찍었다. 볼 하트도 있고요. 그리고 볼콕도 있고요. 소나트도 있고요. 꽃받침도 있고요. 고양이 포즈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오케이. 와! 여기 조명이 이쁘네. 잘 나오네. 이렇게 업로드용 앨범에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캡처 타임.
벌써 55분 됐네. 시간 참 빠르구만. 네, 여러분. 이제 벌써 수요일이고, 내일이면은 목요일인데, 이제 또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는, 약간, 아직은 겨울이니까, 꼭 아우터, 외투 챙겨 다니시고. 뭐야, 이거. 외투 잘 챙겨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주말이에요. 이틀 남았어요. 이제, 지금 시간쯤이면은 이미 퇴근하셨을 시간이니까. 어차피, 이번에 공백기 있으면서 V앱이나 그런 이런 것들 더 자주 오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까 전에 저녁 안 드셨다는 엔지분들 몇분 계셨는데 꼭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고요. 소화하고 주무시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